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연하여 긍휼을 쏟아부으신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도 또 모아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지는 저에게 대해서 그 말씀을 새김질하며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그리 시내가 그 한강 낙동강처럼 그런 강처럼 크진 않고 보다 좀 작은 시내 개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런 그 개울 이름이 시내 이름이 그리시에 그리 여기 3절에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랬는데 그리 시내가 그 르호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범 왕 때 남쪽 유대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국이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초대왕으로 해서 호세아 왕까지 19명 그 통치를 했는데 북쪽 19명 왕은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다 악해요. 악한데 그 19명 왕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별히 그 부인이 너무 악해. 부인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바알을 우상을 섬기는 아주 악처예요. 악처. 그 사람도 원래 신앙이 없지만 그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을 악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 예수 그 하나님 성경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또 섬기게 만들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무려 비가 얼마를 또 났느냐면 3년 반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3년 반 안 오면 그 우리나라도 못 살아요. 1년만 비가 안 와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내 고향 소식에는 보면 그 내 고향 진행하는 사람들이 한 번은 그 안성 저수지 가운데다가 그 진행하는 그 탁자를 놓고 그 진행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비가 계속 안 와가지고 안성 저수지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때도 한 몇 달은 안 왔던 것 같아요. 이 몇 달만 안 와도 산천 초목이 곡농사도 못해요. 그런데 3년 반이 비가 안 왔다는 건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는데 그때에도 그리 시내가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종 엘리야를 그리로 보내서 마시게 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 그 지도자가 한 국가로 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흉년이 들어요. 그 사람, 그 국가의 왕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정의 가장이 먼저 믿은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면 그 가정이 흉년이 돼요. 이 비가 하나 다 말라붙어. 살 수가 없어. 이 마찬가지. 또 회사의 사장님이나 회장이 이 믿음으로 바로 못 살면 다 이거 감당 못해. 회사가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다 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 시간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왕이 중요하구나. 가장이 중요하구나. 또 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신앙의 호주가 중요하구나. 이 신앙의 호주가 신앙을 바로 못 지키면 그 집안의 전체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뭐다 이거 엉망이야. 흉년이 들면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거 우리가 이 책임을 늘 지고 또 늘 기도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쇼로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야. 아, 네.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야. 아, 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야. 아, 네. 근데 그 사람이 딴짓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딴짓도 하고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다 되는 거야. 이걸 알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물을 안 가져왔나? 어떤 물이 있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물을 어디다 뒀나? 이거 그 물이 잘 모르겠네. 드세요. 네. 룻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성경 잘 짧은 시간이지만 잘 배우세요. 룻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안 읽어요? 룻기는 없어요, 성경? 빨리. 성경을 잘 찾아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의 친족으로 유익 현자가 있지. 아니. 룻기 1장 1절. 정신 차리. 1장 1절이요? 그 왜 내가 영어로 아는 거 한국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잘 알아듣고 정신 차리. 풍년이 뜨니라 유다 예루살렘에 네, 됐어요. 다시 천천히 읽으세요. 너무 빨리 읽지 마. 천천히 읽어요.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됐어요. 누가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사사들. 야, 이게 문제로구나. 야,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땅에 뭐가 들어? 흉년이. 사사시대는 종교 암흑시대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선 때까지 한 250년 동안 종교 암흑시대예요. 그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가 사사시대의 특징인가?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이 가정이 사사시대가 되면 가정의 흉년이 들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고. 네, 이게 사사시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게 사사시대 전체예요. 이게 사사.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그때는 왕이 없어. 전부 지가 왕이야.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가 왕이야. 제일 잘 났어. 여자는 여자 왕이고 남자는 남자 왕이고 지가 주장하려고 해.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어. 제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성경도 없어. 무슨 법도 없어. 제 마음이 이게 법이야. 그때가 사사시대야. 그렇게 되면 그저 여러 명도 흉년이 들어요. 가뭄이 와요. 하늘이 닫혀요. 하늘이 노시대요. 땅이 수요가 돼요. 그래서 알고 아, 이 특별히 그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아합 왕이라는 그 사람이 통제할 때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그 사람도 무지하게 약하지만 그 부인이 무지하게 약한 여자예요. 이세벨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면 가정에도 여러 가지 흉년이 오고 가뭄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사사시대가 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왕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쓰려면 쓰고 죽으려면 죽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이에요. 그러면 이런 3년 반이나 비가 안 올 때도 그 어디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리 영어로 그릿 브루크라고 했는데 그릿 브루크라는데 그릿 어디에는 물이 있었어요? 그리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 모양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위한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나?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그럼 오늘 본문 3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3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 하나에 힘을 줘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도에게 숨고. 여러분들 성경을 이거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교육이 되겠나. 많은 이 성경을 한글 성경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저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보던 개역 성경이 번역이 제일 잘 됐다고 그래요. 잘 됐는데 그래서 이거 옛날 고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거 옛날 성경만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개역 성경을 전국에 가지고 이걸 늘 보는데 그 한글 성경도 대충 보면 절대 안 돼.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얘기한 그리스네가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떡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 갈 수 있나. 3절이 그 비결이에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서 요단아 그리스네가에 숨고. 세 가지 요 3절 세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어. 그리스네가에 가려면 어디 갈 수 있나.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떠나야 돼. 이건 오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야 돼. 떠나는 게 중요해. 어디서 떠나야 돼? 여기서. 여기가 어디? 여러 모양의 우리에게 여기가 있어요. 여러 모양이. 거기서 너는 거기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안 되는 거야. 넌 안 되는 거야. 떠나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끊는 거야. 아멘. 3절을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라. 동으로 가서. 어디로 가야 돼? 동으로 가서. 영어 성경에는 turn eastward라고 있어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있는데. 너는 떠나는 게 최우선적이 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동으로 가야 돼. 이게 동은 동쪽을 해가 뜨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는 방향. 그 방향 가서. 3절에 그 다음에 어디 있는 그리스도가? 여기 요단암 요단암까지 일을 넣어야 돼. 세 가지예요. 내가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네가에 가는 비결 세 가지. 첫째는 어디에 돼요? 여기서 떠나야 돼. 두 번째는 동으로 가야 되고 세 번째 요단암까지 일을 세 가지. 아! 이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여러 모양의 그리스네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리스도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길을 만나야 돼. 교인도 마찬가지. 우리 누가 그리스도가 있는지 몰라. 어디 물이 있는지 몰라. 오늘 성경은 열왕상 17장 3절에는 그리스도가 가는 비결을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디서 떠나야 돼?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야 돼? 동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 턴 이스트워드.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요단 앞까지 일어나야 돼. 가다가 중간에 수두르면 거기 도달할 때까지 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그리스도가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사람이 또 어디로 가야 돼? 지시할 보일 쪽으로 가십니다. 또 어디 올래요? 그래서 신앙은 떠나는 게 중요해. 어디서 떠나야 돼? 어디서 떠나야 돼? 여기서. 지금 떠나. 지금 떠나야 돼.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각자 저부터도 너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또 목회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 시간이 늘 부족해요. 저는 그 목회할 때 늘은 아니지만 하루 15시간씩 기도했어요. 15시간씩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뭐 그리고 보통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는 기도했어요. 8시간은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도 제일 결핍을 느끼는 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가 은혜가 없어. 소리만 질리지 아무 감동이 없어. 큰 밑바탕에서 그 깨달아 나오는 그게 없어. 말만 주사성격. 단어만 연결해.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실제로 변화가 됐어요.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은 귀신을 하면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까지 떨어지도록 기도했다고 돼요. 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었네. 너 기도 없어. 말만 잘 떠들어. 잘 떠들어, 그죠? 지자랑하고, 그죠? 잘나쳐오고. 넌 뭐야? 저는 이 나이가 이게 80이 넘고 일생 목회했지만, 지금도 제일,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지만, 제일 결, 빌리그레 기도예요. 그 때문에 크리스티의 가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녹아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좀 부서져야 돼. 넌 너무 생생해. 너무 낡아요. 너무 맛이 안 들었어, 김치가. 너무 낡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어놓고, 넌 그대로 넣어두고.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고 나이도 많고, 어려서부터 70년, 8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제가 이렇게 본 얘기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리스도의 가를 갖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도 돼야 되고요. 아멘. 거기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고, 떡도 아멘. 먹을 수 있고. 아멘. 그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가를 가는 비결이 오늘 11장 10장 3절 세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떠나야 돼? 여기서 떠나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동으로 가서. 동쪽이 해 뜨는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까지 일을. 아니야. 그리스도 어디? 요단 앞까지 일을. 일을. 세 가지. 떠나고, 가고, 이르는 거. 이걸 통해서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열왕기상 17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옆에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0절 읽어보세요. 누가?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예, 됐어요. 그 그리스도까지 6개월 있으니까 비가 너무 많으니까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사르밧 지역의 과부네한테 가라는 거예요. 과부 이름도 몰라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그 주소도 몰라요. 근데 그 과부를 오늘 10절에 어떻게 해서 만났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예.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어디 이를 때? 성문에 이거예요. 요단 앞에 이를 때, 성문에 이를 때,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를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리스도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모처럼 여러분들 뵙지만, 여러분들 기도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 깨지고 부서져서, 그런 기도를, 은혜가 있는 기도를 해야 돼. 말만 떠들지 말고, 소리만 크게 지르지 말고, 기도가 너무 은혜가 없어. 신앙이 그 아니야. 신앙은 장난이 아니야. 우리 장난으로 모인 게 아니야. 우리 생명 죽고 사는 게 낮은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이건 우리 이유의 우리 이거 하나님 사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게 우리 배워야 될 건 기도. 이 살기를 기도해야 돼. 무료의 사투를 기도해야 돼.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 능력이 머물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17장 3절 세 가지 공식을 우리 기억해야 돼. 떠나고 가고 이르는 거. 떠나고 가고 이르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예비한 그리 시내가에 갈 수가 있어요. 이 그리시라는 말은 자른다,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리인데, 이 그리스도의 거는 사람이 정한 장소가 아니라, 누가 정한 장소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거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리스도의 거인가?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기가 그리스도의 거 같아요. 저는 시편 9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거 같아요. 시편 91장 1절 빨리 좀 성경 아니 시편 91장 1절
잘 들으셔야 돼요. 맞아요. 뭐요? 지존자의 운명. 아, 예. 네. 그렇게 읽으셨어요? 네. 내가 잘못 들, 미안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예, 거기 장소 이름이 둘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장소 이름은 뭐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곳이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 좋은데요. 이거 살만한데요. 거기가 그리스인의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그리스인의 것은 지존자의 지존자가 뭐이죠? 지극히 존귀한 분이에요. 그분의 뭐예요? 은밀한 곳이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기는 살만한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스인의 것 같고요. 룻기 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룻기 2장 12절 자, 좀 배우세요. 룻기 2장 12절 여기가 그리스인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시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룻기 2장 12절 읽었는데요. 어디가 그리스인의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또 거기는 무슨 상이 있어요? 온전한 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고 온전한 상이 있는 곳이 그리스인의가예요. 그리스인의가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썼는데 그걸 어느 걸 배경에서 그렇게 썼다고 하느냐면요, 마하나임의 경험을 체험해서 썼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아들이 죽인다는 바람에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들고 뛰었어요. 들고 뛰어 가지고 아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가봤더니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무엘하 여기 가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7, 28, 29 읽어보자고요. 여기서 이런 걸 나가지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기 경험을 배경을 해서 찾아서 읽어보자고.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들었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울람 길라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품과 밭과 벚구와 꿀과 오토와 양과 치슬을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각해 백성이 들어서 시향하고 혼하고 먹는 것이다 하면 다윗이 어디서 이런 걸 체험해보게 됐어요? 체험해본 장소가 어디죠?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데서 피랑 가다가 글로 갔어요. 갔더니 거기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을 마중하려고 세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이름이 누구죠? 27절에 세 사람 이름 첫째 누구예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한 간단히 얘기해. 어떤 사람이지 첫째? 나팔 사람. 아유 왜 이런 일이 없다. 어떤 사람이? 나팔 사람. 아이고 이게 한 절 한 두세 줄 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첫째 그 기다리는 사람 이름 누구예요? 마길. 소비. 두 번째. 마길. 세 번째. 바르실레. 이걸 성경을 찾아야 돼요. 여기 찾아내야 돼. 거기 세상 상상도 못했는데 몇 사람이 다윗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요? 소비. 이름이 누구예요? 소비. 또 그 다음에? 마길. 또 그 다음에? 바르실레. 세자로 얘기하면 바실레라고 적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이겠다고 했는데 도망한대. 근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28절에 보니까 그 기구를 가져온 건 뭐 가져왔죠? 진상, 대야, 질근. 그 여기 기구를 세 가지 가져왔고 먹는 거는 몇 가지를 가져왔죠? 한번 쉬어보고 대답해야 돼요. 예. 먹는 거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곱식과 통과 팥과 볶은 곱두와 꿀과 버터와 이런 것이 몇 가지? 11가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야 돼.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서 조금 이렇게 실크롬이 풀듯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이 낫게,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재미를 느끼게, 성경 읽을 수밖에 없이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어디에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체험한 장소 어디? 마하나임. 거기 갔더니 귀한 사람들이 다윗을 맞으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린 사람 이름 누구? 소비 마길, 바세제. 여기다 그 사람이 어느 족속이든 따 나와 있어요. 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소비, 마길, 바르실레를 우리에게 준비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바실레인지 우리는 몰라. 어떤 사람이 마길인지 몰라. 우리는 소비 몰라. 갔더니 침상, 대야, 질그릇, 먹는 것만 7가지 은혜 후회를 이렇게 준비해. 그래서 거기서 쓴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원수 앞에서도 어떻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편 23장 5절 읽고 여기 성경을 빨리 안 읽어요. 좀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어디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원수의 목전. 이거는 그냥 뭐 무슨 달리기에서 1등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밥상. 테이블이에요. 어디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편인데 세상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소비, 마길, 바실레 같은 이런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마하나임의 체험을 통해서 이 시편 23편을 쓴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마하나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부장 목사도 아니에요. 이거 은퇴할 때 전 돈도 없었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예요. 다 건물도 커요. 거의. 나는 거길 은퇴할 때 교회한테 10원도 욕을 한 게 없어요. 나는 전세 하나 얻어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저 문경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근데 그 마침내 그 제 집들이 은원해서 나를 집을 사줘서 있는 데가 거기 사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단 부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약은 찍어줘 봐라. 똑똑한 찍어줘 봐라. 너 똑똑한 사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정말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었어요.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어렵게 살아요. 근데 저는 아주 목회할 때도 돈이 한 번도 모자란 본 적이 없어요. 늘 줄 수 있었어요. 늘 줄 수.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제가 은퇴하고도 이렇게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도 뭘 보수를 바라고 왔다면 얼마나 이 목사님 부담스럽겠어요. 허우, 저 목사 왜 와가지고 이게 돈 누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을 제가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공식이 돼가지고 우리 이대로 가면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소비, 마길, 바실레를 준비한 것처럼 그들이 많은 선물을 가져왔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이게 피곤한 걸 잘 모르는데요. 이게 좀 뭐 이게 좀
운전을 이렇게 어디 선교 갔다가 목포나 부산 같은 데 오면 올 때 차가 밀려요. 어떤 때 밤 10시에도 들어오고 그래. 난 한 6시간인가 정도는 운전하는데 상관이 없잖아.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소변이 내려서 저는 그 휴게소에요. 근데 그날은 어딜 갔다 왔는데 약간 피곤해요. 근데 그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약간 오늘 피곤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귀가 얼마나 밝으신지 그래서 누가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두드려 그 말 끝나게 해줘 이 누군가 그랬더니 세상 한 번 우리 집도 오지 않은 사람이 산삼을 가지고 왔더라 산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집 아파트는 지붕에 구멍이 뚫어졌나 야 어떻게 이렇게 쏟아져 들어나 나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제가 살아봐도 이 삶의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들도 왜 안 돼? 왜 안 돼? 네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해본 우리를 위해서 여러 모양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고 아멘. 소비, 마길, 바실레 거기 뭐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서 이것이 그들만 체험이 아니라 우리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그리스도가 같아요. 저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1장 7절도 참 좋더라고요. 또 읽어보세요. 아니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 아유. 천명이 내 앞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 몇 명이 죽어나가요? 천명. 또 옆에서는 어디요? 만명. 코로나. 어우 미국 뭐 막 죽어나가고 몇만 명씩 감염이 되고 우리가 관리 잘해 살아요? 네가 실력 있어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 사람이 만 사람이 내 옆에 쓰러지나 그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면 악한 사람이 너를 만지도 못하게 하신 그곳이 무슨 시냇가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이 그리스도가가 꼭 남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에 가는 비결 세 가지 어디서 떠나야 돼?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야 돼? 동으로 가서 어디 일어나야 돼? 요단강까지 일어나야 돼? 아멘. 도달해야 돼? 아멘.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한다 그런 시도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에 갔더니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 시작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이용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거기 갔더니 신의 물을 마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명해서 먹이게 하시겠대요? 까마귀 까마귀가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성격이 불결한 동물이에요 그 노아 홍수 때도 그 비가 그쳐가지고 방수에서 나오려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맨 죽은 거 천지야. 멍을 거 천지야. 그래서 안 돌아왔어요. 근데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에 갔더니 뭐가 먹을 걸 물고 와요? 까마귀. 이거예요. 야! 야! 까마귀 같은 자들도 다 굴복하고 돕겠다고 그러고 협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7절 읽어보세요. 성경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사람의 행위가 누구만 기쁘게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만 아멘. 기쁘게 하면 누구도 화목하겠다고 와요? 원수라도 까마귀 같은 자들도 돕겠다고 와요. 아멘. 나 몰라 하나님이 돕게 만들면 할 수가 없어. 그 제가 그 선교비를 그 금년에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다닐 수 있었던 건요. 저도 늘 얼마를 가져다니는데 늘 죄송했어요. 그 교회 늘 죄송했었는데 그래서 얼마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녀가 지는데 어떤 그 여자 선교사님을 그 2020년 말경에 그 아들하고 아드님하고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세상 왕래가 없었어요. 왔는데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 오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비 매주 가시는데 10만원씩 올려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면서 50만원 우선 내놓더라고. 그래서 아 그분한테 제가 딱 머리를 맞은 것처럼 내가 눈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아 이거 얼마나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감당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런 사람을 뭐 어떻게 오게 하겠어요. 그 아들이 저희 교회 그 옛날 교회일 때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40살 넘었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노점 장사 이런 걸 하는 줄 알고 뭘 하냐고 그랬더니 회사를 합니다 그래. 아 그래 회사래? 무슨 회사를 하니까 광고 회사를 한대요. 아 그러냐고. 직원이 몇 명이니까 25명이래요 그래서 월급 주냐니까 예 월급 주고 있습니다. 야 그런 사람을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지금 어디서냐면 강서구 마곡지구 비싼 거이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25명을 그 사장님이야. 그분이 와서 그래서 그 갈 때 나를 그 뭐야 뭐지 그 뭐 살 수 있는 거 상품권 이걸 30만원 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해보니까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매긴 데는 계세요. 내가 이 삶의 체험을 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나 보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 우리는 아주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아까 그 이 자매님 뭐 찬양 사역 오신다는데 그 무슨 설교하는 게 좀 괜찮다 그러고 좀 전파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한다면 나도 좀 순종해 보려고 그래. 순종해서 순종들어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데만 나가면 하나님 열기도 하시고 붙여 주시기도 하시고 일이 되게도 만드시고 심지어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떡을 물어오게 만들고 고기를 물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결이에요. 네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만 되면 원수라도 너를 더불어 허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 우리에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참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네, 마지막 부분이에요. 만물이 다 누구 거래요? 다 너고. 너를 위해 있든 너를 위해 있든. 건물도 너의 위에 있고 다 너의 위에 있든. 이 마음을 사도바울, 베드로, 기바, 현지일, 장래일, 죽음, 산도, 몽땅을 그게 우리 신앙의 손해를 주지 말고 어떤 게 와도 만물이 다 너의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손해보지 말고 어떻게 이건 이대로 가지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막히는 건 막히는 거고 더딘 건 더뎌서 좋고 신앙에 손해보지 않고 나가는 거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아 크리스천가에 가봤더니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 야 하나님 까마귀를 다 동원해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런 면을 배울 수 있겠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요 6절을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까마귀들이 안 읽으시나 어떻게 되나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신물을 마셨더라. 근데 신기한 건요,